그 오늘 다음 톡으로 바뀌었잖아요 댓글이. 네. 아 예. 다음에 댓글이 없어지고 다음 톡으로 바뀌었어요. 아. 네.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절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작은 것들이 저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와요. 우리 대충 보고 넘어가잖아요. 심각해요. 그래서 그 심각성 이런 게 위기입니다. 지금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. 이런 게 위기예요.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걸 대응하고 못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. 근데 이게 약간 저도 주로 게임에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그 정치, 그러니까 전략 게임이다 보니까 정치랑 흡사한 면이 많거든요. 지금 예를 들어서 선을 딱 그어놨는데 그 선에 한 구석이 뚫리니까 혹은 이제 롤 같은 게임으로 보면은 뭐 이제 포탑 하나 터지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뭐 그냥 CS 하나, 미니언 하나 놓치는 게 뭐 대수야 하는데 사실 프로들은 그게 엄청 집중합니다. 왜냐면 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거 별거 아닌데 하는 데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진짜 영혼을 담아갖고 CS를 먹고 이거 하나 밀렸다 싶으면 이거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데 뚫든가 여기 수성하든가 전략을 세우는데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청년들이 또 딴 데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또 지도부 입장에서 거기 또 방어하기 급급하고 에너지를 맞아요. 우리가 쏟아야 될 에너지도 제대로 쏟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데에 쏟아지니까 있던 분들만 나가는 그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상황인가.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그 목소리를 다들 댓글로라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많이 내주시고 제가 최근에 우리 항의도 이사한테 소개받아서 너덜트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과 문화가 거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대표님 머리 아프실 때 너덜트 보세요. 너무 재밌어요.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 현상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거기 많이 있어요. 보세요 이러면서 알려드렸는데 보시겠죠? 위원장님은 그걸 제도화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다음 같은 댓글을 못 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. 네, 그래서 조금 공부하시고 댓글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좀 소통이 상대라는 소통이 열려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사람 계신 분들도 많이 학습을 많이 해서 우리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또 활용할 건지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댓글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서로 싸우니까 그 싸운다는 핑계로 이제 문을 닫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럼 어쩌면은 그런 이제 소통을 막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결국은 뭐든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. 그러면 그 사회 다양한 갈등들이 있어요. 갈등들이 있는데 세대 갈등 측면에서 볼 때 청년들이 뭐 기성세대 청년이 어떤 점을 잘 이해 못하고 또 반대로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본인들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? 그냥 뭐 청년들이 뭐 하려고 하면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이제 청년에서 기성세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 이단이 있잖아요. 그동안 주로 아까 뭐 도전 말씀하셨듯이 내가 부딪혀보고 뭐 후회도 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.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날 막지? 저 꼰대 아니야?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게 헷갈리는 게 이제는 진짜 필요한 조언을 해도 꼰대가 되고 진짜 근데 또 꼰대들이 있잖아요. 그냥 자기는 하지도 않았으면서 뒷짐지고 막 훈수만 주는 사람들. 이거 이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입장에서 저는 청년 기성세대 일단 떠나서 너무 이 혼란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기성세대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앞부분에 얘기 좀 했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시대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공유하는 가치를 뭐 조금이라도 공감하지 못하면 니네들이 못 배워서 그래 공부를 더 하고 살면 알 거야 아니 그렇다면 제가 이제 공부하고 책 같은 걸 뭐 아니면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그분들은 또 이제 지금 86세대는 또 그 위에 막 전쟁을 겪었던 분들 또 그 위에 뭐 독립운동에 싸웠던 분들 그분들이 서로서로 막 이해를 못했던 시기가 있으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넓은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문자님 어떻습니까? 제가 너덜트 보다가 그 꼰대 신입이 하나 나오더라고요. 저는 그게 이 꼰대 상사를 그 풍자한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 꼰대는 신입이었어.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런 관점이. 그래서 꼰대는 나이에 있는 게 아니다. 그 사람의 행동 방식,
사고방식, 이 애자화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그랬다잖아요. 소크라테스도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이 차이로 인해 생기는 건 저는 물리적으로 생겨나는 이 생물학적인 이 꼰대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죠. 황희도 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. 그냥 섣불리 얘기하지 않고 섣불리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게 있는데 이해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받아들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전쟁을 겪고 외국이면 아 그래 전쟁을 겪고 있다면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만 있어도 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게 극으로 가버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좀 없어지는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쉽지 않겠죠. 이 간극을 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치인들이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이런 문화 안에서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태도, 자세,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중요한데 그러면서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인 게 너무 좋아요. 네. 그런 예 네. 그런 언어와 그런 태도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당을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여당과 맞선 정치를 하고 있어서 한 명은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. 네. 이게 그러니까 심리전이 전 되게 무서운 게 뭐냐 때문에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기분이 나쁜 일이 벌어졌다거나 어떤 지역적으로 봤을 때 팩트 논쟁으로 들어가면 다 맞는 말이 되거든요. 그렇죠.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4050 이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저쪽 아예 막 세대포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MG 하면서 사실 그 방식이 제일 극혐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청년들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저들 입장에서는 4050과 2030 어떻게든 갈라치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4050 입장에서는 한쪽에 가가지고 요즘 청년들한테만 왜 신경 써? 우리는 항상 다 희생해왔는데 라는 거 하면 사람들 당연히 맞다 라는 분위기 조성되고 또 이쪽으로 가선 기성세대가 사다리 다 벗어쳤다 여기를 주적으로 삼아라 하고 이제 86을 원래는 86 정치인으로 시작을 해서 86 세대를 전부 다 이제 몰아가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쓰는 게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발 떨어져서 볼 필요도 있다. 당장 감정이 욱하는 순간이 분명 오겠지만 그렇게 가면은 저들이 말려 들어간 거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일본 얘기하셨듯이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결국은 갈등을 조장해서 계속 자기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. 제일 쉬운 통치 방식. 네, 갈라치기.